전국의 방이 크고 작은 스피커들로 가득 차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? 아기장수 툴이라는 좋은 음악을 선물하기 위해 스피커로 노래를 틀어놓으면 네, 이제 친구들이랑 가볍게 이렇게 한 잔씩 하다가 내가 이렇게 동화 컨셉으로 사진을 찍게 됐는데 배짱이 더 나왔었고요. 기분 좋을 때는 경쾌한 곡으로 기분을 업하고 우울한 날에는 밝은 업템포 곡으로 슬픈 감정을 날려버리거나 그리고 아기 돼지 촬영제도 나왔었고 그 동화를 그때 봤을 때 되게 많이 인상적이고 되게 많이 기억에 남아서 아기장수 투리로 하게 되었습니다. 어둡고 느린 곡으로 감정을 더 깊고 솔직하게 맞이할 수도 있겠죠? 지금 여러분의 상상 속에서는 컨셉을 가장 제일 많이 신경을 썼었고 그리고 그 컨셉에 맞게